띵. 재미없으니까 하지 마라. 재미없어? 이게 왜 재미가 없지? 다 낡았는데 재밌겠냐? 저리 치워. 아, 새로 사야 되나? 아, 별론데. 좋은 거 없나? 아, 맞다. 그게 있었지. 또 뭐 하려고? 아, 여기 있다. 이걸로 재밌는 거 만들어줘야지. 나는지. 무엇이든 만들어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씨, 아무도 안 오네. 나 혼자 하고 놀아야겠다. 장난감? 쉽지. 딱 기다려, 내가 만들어줄게. 안녕하세요, 사나 산냥고입니다. 오늘은 3D 펜으로 아이들 장난감을 만들어 볼게요. 이 쥐를 3D 펜으로 만든 막대에 매달아 줄 겁니다.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냥 쭉 짜주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겹은 얇아서 네 겹으로 해줬습니다. 참고로 저는 목살보다 다음으로는 손잡이로 쓸 짧은 막대를 만들어준 후 똑같이 짜주고 붙여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쥐를 매달아 보겠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고정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여러 겹으로 감싸줍니다. 완성!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네요. 우유! 짠! 멜로도 만들어줘? 멜로! 멜로 꺼! 멜로 꺼! 냥! 이건 두고 꺼! 그렇지! 그거 뭐야? 나도 나도! 크리미도 만들어줘? 크리미 뭐 갖고 싶은데? 요즘 눈이 부셔서 그런데 선글라스도 만들 수 있어? 그래? 알겠어! 이즈! 선글라스 1회가 들어왔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도안을 먼저 그려줍니다. 아, 그리고 여기 굿즈들 보셨나요? 책상이 너무 칙칙해서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한결 화사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도안을 따라서 그린 후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완성입니다. 이제 유래냥에게 가볼까요? 크림씨, 주문하신 선글라스 나왔습니다. 작잖아. 아,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작답니다. 자기 얼굴 큰 건 크기를 키우기 위해 일단 조각 내줍니다. 하, 기, 실, 다. 역시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나 봅니다. 선글라스 알을 연결해줍니다. 약간 인싸 선글라스 같기도 하네요. 크리미는 이제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고양이들은 귀가 위에 달려있더라고요. 고양이 맞춤 선글라스를 제작할 겁니다. 귀도 옆이 아닌 위에 있기 때문에 살짝 기울여서 붙여줍니다. 완성! 후후. 크리미는 이제 인싸가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크림! 고쳤지롱! 제대로 고쳤지? 너 생각보다 머리가 더 크구나? 선글라스가 작은 거야! 근데 AS 한 번밖에 안 돼? 그냥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좋아 보이는데? 집사! 나도 만들어줘! 나는 멋있는 거! 푸딩이를 위해 아주 멋진 왕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크기가 대략 이만할 테니 도안을 그린 후 만들어줍니다. 튼튼하게 여러 겹으로 쏴줍니다. 너무 큰가? 다음으로는 왕관의 앞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얘도 너무 큰가? 도면을 따라서 그려준 후 내부를 다 채워줍니다. 왕관하면 보석도 빼먹을 수 없... 보석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크리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셨나요? 크리미 배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하하. 이제 이렇게 붙여만 주면 끝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잘 고정시켜줍니다. 완성! 이게 뭐야? 이걸 왕관이라고 만든 거야? 어, 제대로 된 거 가져온 말이야! 푸딩이를 위한 걸 다시 만들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만들 것은 레오 인기투표 1등을 기념해서 레오의 얼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야 레오가 화 안 낼 텐데요. 잘 만들어라. 레오의 매끈한 피부를 위해 표면을 다듬어줍니다. 아직은 석탄 같지만 완성되면 다를 겁니다.
이제 미리 만들어둔 귀를 붙여줍니다. 떨어지지 않게 꼼꼼하게 양쪽 다 붙여줍니다. 날은 그럴듯하죠? 다음으론 얼굴을 붙여줍니다. 가장자리를 꾹꾹 눌러서 붙여야 합니다. 답답해. 만들다 보니 어몽어스 같기도 하네요. 차례대로 눈, 수염, 코, 입, 동공을 만들어줍니다. 마무리로 가위로 다듬어주면 귀여운 레오 완성! 생각보다 꽤 잘 만든? 레오야! 짠! 레오 1등 선물! 선물? 이게 나야? 나보다 못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네. 엄마 그거 뭐야? 집사가 만들어줬어. 집사가? 나는 무슨 이상한 거 만들어줬는데. 다음번에는 나 만들어줘!